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IPO 시장이 최근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네. 뭐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IPO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대감부터 나왔는데 네. 보니까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최근 IPO 시장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이밍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사실 유동성장에서는 밀리의 서재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를 그, 맞아요, 하면은 네.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밸류를 높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실 뭐 최근에는 시장 상황 다 아시다시피 좋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밀리의 서재도 역시나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일에 이제 밀리의 서재가 이제 원래 코스닥 상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놀라운 것이 공모가를 산정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응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하겠다 좀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단기간 안에 또 의사 결정을 뒤바뀌어서 이제 결국 철회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밀리의 서재 쪽에서 원했던 이제 시가총액 이제 기업 가치는 한 2천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밀리의 서재가 이제 작년에 그 KT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인수가가 대략 한 1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때 이제 프리 IPO 밸류가 한 1천억 원 정도니까 이제 한 원래라고 하면은 평상시 이제 시장 상황으로 하면 한 3천억 정도 밸류를 원했을 거다라고 그죠.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2천억을 바랬던 건데 아마 당연히 이 정도 도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 굉장히 낮은 가격을 기관에서 써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진 영향도 있고요. 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특히 이런 복합적인 우려들이 이 플랫폼 기업에 가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다들 이제 실적 꺾인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 플랫폼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원스토어 그리고 머컬리, 케이뱅크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더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 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 IPO 때 밸류가 지금 4조 원대인데 지금은 이제 1조 원으로 그래도 일단 올려보자. 우리가 이제 이미 투자를 4조 원대로 했지만 뭐 영영 이렇게 비상장사로 놔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1조 원대로 올려서 한번 후위를 도모해보자라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1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컬리의 IPO도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 컬리가 최근에 또 그 화장품도 판다고 하잖아요. 이제 네. 뷰티 컬리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상장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장사에서도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팔아서 실적 정말 영업이익을 내야겠다라고 이런 판단이 깔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정육각이라고 스타트업 중에서 고기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굉장히 써보고 만족했던 그런 네. 고기 배송을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화장품을 팔겠다고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일단 이익을 찍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장이 됐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단위 밸류를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 수천억 원 규모의 이제 밸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장이냐 좀 이런 의문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또 같은 날 이제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 기업인 제이오라는 기업도 이제 그 공모를 철회한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요즘과 같은 장에서는 사실 제조기업 제조사들이 오히려 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그래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매출은 나오지만 이거 여기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할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최근 2개년 동안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일까요? 이유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뭐 이제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그죠. 이제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 바이오 기업 한 똑같은 바이오 기업이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천억 원 밸류를 상장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사실 비상장사 밸류는 사실 더 높아졌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제 상장된 밸류가 천억 원인데 너희가 지금 똑같이 천억 원을 부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IPO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증시 레벨이 사실 높아지면은 사실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증시 레벨 낮아지니까 뭐 비상장사는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좀 밸류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마찬가지인데 앞서 상장했던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많이 이제 수익이 났네라고 판단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공모가 하회하고 있다는 종목들 많다는 기사들 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밀리서재로 시작했으니까 똑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소카가 이제 사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장을 강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공모가를 사실 크게 밑돈 28,000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 공모가 대비 할인돼서 굉장히 가격이 이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16,000원, 17,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아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자들도 엑시트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투자를 못 하면서 또 유동성이 또 말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난달 말에 상장한 플라즈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공모가 대비 20% 정도 내려간 5,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 내려갔냐? 또 그것은 다행이 아니고 지난달에 상장한 바이오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 50%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작았기 때문에 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약간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손이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규모가 커지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IPO 담당자분들 뭐 만나도 봐도 굉장히 뭐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IPO를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굉장히 뭐 올해도 안 좋지만 내년에도 안 좋을 거다. 좀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상장을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짚고 있어서 내년에 정말 이런 IPO 시장 관계자들 말처럼 내년에도 안 좋을지 이건 사실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관론이 좀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또 지난해 플러스 팬데믹 때 뭐 워낙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좀 오는 것 같고 반대로 시장에서 좀 쉬어갔던 종목들은 살짝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도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이달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거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이제 약간 바닥 찍고 올라가나?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지금 고금리에 되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다고 하는데 역시 증시는 정말 이렇게 선행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뒤에도 약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런 거이고 있고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 속도 조절 기대감 도대체 이 기대에 누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속도 조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환율도 좀 하락세를 보인 것이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뭐 지금 뭐 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중간선거 이후에는 조금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런 측면에서 안도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증시에도 지금 보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이나론 그리고 탈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정말 글로벌 정말 큰 연기금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흥국 추종 지수를 기존의 MSCI EM 지수 100%에 이제 몰빵을 했었는데 이제는 MSCI EM 지수로 50%만 높고 또 중국을 제외한 지수가 있어요. 이제 신흥국에서. 그래서 이 중국을 제외한 지수를 또 절반 정도를 담았어요. 그러면 일단 중국에 있는 주식을 팔고 그 나머지 이제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뭐 다른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주식을 좀 담는 그런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금들이 일단 우리 코스피에도 들어왔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뭐 내년 3월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패시브 자금들 덕분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것들 좀 주로 외국인이 사냐라고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졌던 그 대형주 맞아요. 위주로 좀 사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사실 외국인 비율이 예전에는 뭐 10%였는데 뭐 지금은 뭐 7%다.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단기간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또 이렇게 직공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을 보면 뭐 삼전, 뭐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우리가 워낙 많이 사랑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뭐 펀더멘털은 아니고 이게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런 맞아요.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뭐 내년 초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좀 네. 특징적이고 이거는 좀 특이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증시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기업들이 올린 제품의 가격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뭐 CPI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뭐 전망치 이미 지금 약간 시장이 많이 올라서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 지금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설문한 결론은 지금 이번 달 CPI 지수가 7.9%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정도로 나올 것이다.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계속 지금 8%대를 찍었기 때문에 이 앞자리 숫자가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7.99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게 페드의 또 이런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온 반면에 만약에 또 앞자리가 7.99가 아니라 뭐 8, 뭐 8.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증시가 굉장히 좀 당분간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뭐 대신증권이나 이제 각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CPI 지수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CPI 지표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선거 결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또 상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선거 결과도 빨리 딱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미국이 맞아요. 큰 나라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그래도 며칠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경합을 보인다고 하면은 또 이게 이달 말이나 뭐 다음 달이나 다시 한번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다. 저 이런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상대로 이제 공화당이 가져갔는데 이게 정말 그 시장 예상에서는 거의 레드 웨이브라고 할 정도로 거의 이제 공화당이 압승이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뭐 민주당이 의외로 선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상원도 이제 공화당이 가져갈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상원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판세를 보면은 뭐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각각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최대 승부처인 조지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지아주가 누가 가져갈지가 정말 관건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50석 가져가면은 지금 이제 당연직 상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약간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50석만 가져가도 그러니까 조지아주만 가져가도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원 하원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공화당이 다 가져가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현대차,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여지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또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수당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다 공화당이 압승을 했었어도 이건 어려웠을 것이다 뭐 이게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꿔보는 그러한 또 전략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